커블스톰의 네드보스피드 핫포슈트 실황중계 경찰편 빅팀버 포레스트의 모헤이스트 레스스피드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그런 뜻인가? 아무튼간에 라피드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뭔가 적당한 차량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GT500 그란투리스모 S 이게 기본으로 풀려 있었으니까 이걸 탑으로 하겠습니다. 라피드... 아 밤이네 씨. 라피드는 영국 발음이고요. 래피드는 미국 발음이더라고요. 라피드, 래피드. 영국 발음이 A 발음을 그대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앙코르를 인코어라고 읽었던 적도 있고 저의 영어 실력도 볼만합니다. 1등 2분 43초고요. 어디 한번 어휴 니트로 쓰는 속도 봐라 씨. 바로 지름길로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기 실수는 아니었을지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어딘가에 부딪히진 않고 무사히 빠져나갔네요. 아 이건 역주행할 필요 없지. 드리프트만 잘해주면 됩니다. 드리프트 보너스는 있으니까 경찰이 드리프트 보너스는 있으니까요. 역주행할 필요 없이 드리프트로만 잘 치워주면 됩니다. 저거는 지름길이 좀 큰데 어디냐? 아이쿠 망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꽤 달렸는데 다시 하네. 그냥 할걸 그랬나? 2분 43초죠. 그래 어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 게임이 지름길을 눈으로 보고 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미니맵에서 보이는 것보다 약간 뒤쪽에 있거든요? 지름길이? 이거 보세요. 아까 탔는데 못 탔다. 그래서 지름길을 눈으로 보고 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으로 알아야 돼요. 지름길이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게 또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지름길 타기 어려운 게임 중에 하나가 이 니드포스피드 핫포슈트입니다. 저것도 못할 것 같아 또. 이렇게 갔다가 저기 가로등이 켜져 있군요. 못 본 내가 빙구했어. 일단 여기 지름길 탔고 다음 지름길 타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시면 안되고 세게 밟아야겠네요. 오 벽에 박을 뻔했다. 박을 뻔했다. 오휴 또 지름길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열심히 달리긴 합시다. 오우 뭐야 어느 쪽이야? 직진? 직진? 네 직진이고요. 숲으로 들어가나? 가능한 한 저기 또 거대한 지름길 하나가 있는데 저건 타줘야겠네요. 으라차차차차차 여기서 한 번 더 드리프트를 잘 해주셔서 벽에 박지 않게 조심하시고 우와 부딪힌다. 오우씨 젠장 안 부딪힐 수 있었는데 3초 오버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2분 40초 오 이건 또 뭐야. 2분 40초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못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제가 플레이하는 거고 옛날에 제 기록을 깨는 거라지만 옛날에 제가 얼마나 목숨 걸고 달렸는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이건 또 뭐냐고. 와 진짜 씨 이래서 경찰편이 싫어요. 레이서편은 좀 부딪혀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데 경찰편은 한번 부딪히면 재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재수가 없어. 아까는 그 일반 차량에 부딪혔는데도 어이구 아이쿠 일반 차량에 부딪혔는데도 시간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세게 박아서 그거 자체가 오히려 타임 로스이기 때문에 굳이 플러스 몇 초를 안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잠깐만 어? 깼네? 괜히 오버했네요? 무려 한번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1초나 되는 차이로 1등을 제꼈습니다. 새로운 차가 풀렸는데 뭐 경찰편 차량은 뭐가 풀리든 별로 기대는 안 돼요. 포르쉐 파나멜라 터보 파나멜라 13만 5천 달러면 얼마야? 공 3개 붙이면은 100만 1000만 억 1억 3천이네요.
모르겠다. 저하고는 인연 없는 차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